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약속하는 자리. 오늘 사연의 새 신부도 결혼식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. 그런데 수백 명의 하객 앞에 선 신부의 볼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빨간 경계선까지 생겨버리고 마는데요. 결국 새 신부는 결혼식 직후 지인들에게 빨간색 메이크업을 한 것이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합니다. 대체 결혼식 당일 신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오늘 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길 정도로 정말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.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볼빨간 신부라고 저희가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. 네,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는 한 여성이 이 메이크업 숍에서 화장을 엉망으로 해주는 바람에 이 수백 명이 오는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했다.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여성은 평소에 조금만 긴장해도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본식 메이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웨딩 플래너 업체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, 사진 스튜디오나 드레스샵, 메이크업샵과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때도 홍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밑바탕 화장을 굉장히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,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전했다고 합니다. 이에 이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유명 아이돌이 다닌다는 한 대형 메이크업숍을 추천해줬고요. 그곳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자,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, 들으신 것처럼 그 아이돌, 유명한 아이돌을 전담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곳이라는데, 보통 그렇다면 정말 그 정평이 나 있는 곳일 텐데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신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맨 처음에 플래너 업체에도 그렇고 메이크업 샵에도 그렇고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좀 두껍게 베이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. 아이고야. 그런데 이날 당일날 이제 갔더니 그 메이크업 샵에 신부만 10명이 넘게 있었고, 예, 너무 복작복작 거리는데, 사실 메이크업 샵에 가면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. 그래서 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. 피부 아래 이제 뭐 파운데이션 까는 거죠. 이거는 정식 선생님이 하지 않고 막 배우기 시작하는 이제 도우미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헬퍼가 도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본인의 베이스를 깔아줬는데, 그때마다 이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좀 피부를 두껍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베이스 끝나고 또 이제 메이크업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, 그때만 해도 여러 번 본인이 얘기를 했고 얼굴도 빨개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장으로 간 것이라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뭐 저는 솔직히 메이크업 이런 거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, 근데 딱 사진만 봐도 이상하긴 하죠. 예,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신부도 본인의 얼굴이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, 결혼식장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와서 하객들 만나고 하느라고 본인 얼굴 거울 쳐다볼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상태인 줄 모르고 계속 식을 맞추고 친구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다 찍어서 축하한다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다 저런 사진이었다라는 거죠. 심지어는 너무 빨가니까 일부러 빨갛게 한 줄 알았다는 얘기를 50명이 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그냥 사진만 봐도 좀 신부 화장치고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그럼 식 중간에라도 신부 대기실이나 이런 곳에서 저런 상태면 좀 누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랄 수 있는데, 또 그렇잖아요. 지금 한참 막 지금 그 식장에 입장해야 되는 신부에게, 야, 너 자연아, 너 지금 화장 진짜 이상해,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들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데. 아, 교수님, 근데 제가 저도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지인들 결혼식장을 좀 다녀봤는데, 정말 하객인 저도 잠깐 뭐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노래가 삐끗하거나 이러면은 하객인 저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세상에 당사자가 만약에 저래 버리면. 예, 저도 이제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가네요.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전담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갖다 못 쓴 것 같은데, 결국 이제 이 신부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긴데, 그래서 이제 이것이
자기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도 거기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속이 상한 거예요. 왜냐하면 저거 다 사진 찍었는데 저거 다시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같아서는 오신 그 하객분들께 그 찍은 사진 다 저한테 돌려주십시오.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갖다 크게 입었다라고 하니 아유. 정말 이거 그쪽에 있는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상당히 찢어질 그럴 상황입니다. 예. 자, 이 신부 측에서 최초의 항의를 했을 때 그 웨딩 플래너 업체 측 그리고 메이크업 샵은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신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게시글을 올린 뒤에 그 웨딩 플래너 업체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데요.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. 그 플래너 업체 대표님이 전화 주셨거든요. 당장 글을 내려달라.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고 뭐 글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뭐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다?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그 메이크업 샵 측에 전화해서 항의를 할 테니 당장 글부터 내려라.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중으로 법적 시비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, 일단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고발 글을 올린 게 영업방해고 명예훼손이다. 그런 입장을 전달을 받았다는 게 신부 측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개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. 이걸 웨딩 플래너 업체 중재를 해준 업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메이크업을 해준 업체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이크업 해준 업체나 중재 업체에서도 신부에게 원만하게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. 그리고 오히려 신부가 뭐 위로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 주장은 이렇게 있습니다. 돈을 받아내려고 너무 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가릴 입장이다.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메이크업 그 샵 입장 저희가 좀 뭐 알아봤죠? 네, 일단 초반에 이 메이크업 샵에서는요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 보상에 관련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여성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변호사 고용해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사건 반장 제작진 역시도 이 업체 측의 입장을 좀 충분히 담고 싶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업체 측 변호사는요 신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법적 절차 를 밝겠다.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. 이런 입장만을 밝혔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그쪽에서도 걸겠다는 거네요, 지금?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.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위임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. 사실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교수님,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지금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붙게 되면 양측 다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또 추가적인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는 우리 메이크숍하고 중개만 해줬다. 또 이제 메이크숍에서는 보상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이렇게 소위 그 핑퐁을 하니까 지금 이 여성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신랑 신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? 잘 모르죠. 우리도 옛날 그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상당히 비싼 값을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뭐 돈을 밝힌다는 둥 또는 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속이 또 더 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의 그 의도는 코로나 시국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많은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와 같은 피해를 갖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.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